나 아니야. 그 사람 학교 선배니까 믿었고 경기하는데 필요한 자료 준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나 그 사람이랑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당신이 날 몸 팔아서 배역이나 따내려는 더러운 여자로 만들었잖아. 다 거짓말이라고 그 새끼. 알아. 그 새끼 처음부터 작정했겠지. 배우 되겠다고 목매고 다니는 너 같은 애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알았을 테니까.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알았으면. 그래서 뭘 기대한 건데? 성폭행범이나 변호하는 나한테 뭐 정의감 그딴 거 기대한 거야? 그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으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데? 너 걔네 아빠 누군지 몰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근데 너는 네가 잘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당했든 말든 진실이 뭐든 간에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야. 세상이 원래 역같거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힘없으면 이렇게 짓밟히는 거니까. 괜히 뭐 정인이 진실이니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나쁜 새끼. 향수는 포기해. 합의금이라도 건지고 싶으면.